자, 이 멋들어진 빌딩들이 많은 여기는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이렇게 회사 사옥들하고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모든 건물 거의 80% 90% 이상이 그 회사들에서 직접 사옥으로 분양받은 거고요. 일반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는 요 옆에 보이는 디테크타워랑 지금 이제 가서 보여드릴 저 앞에 보이는 상상자이 타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상상자에는 한동은 한국인삼공사 KGC 인삼공사가 사옥으로 쓰고 있고요. 비동만 일반 분양해서 지금 임대 가능하시고요. 오늘 좀 대형평수 임대물건이 가격이 괜찮은 게 나와서 한번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자이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로 정말 외관부터가 일할만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보통 지산이 입주를 시작하면 거의 한 1년 정도까지는 이 돈을 안 받는데, 여기는 한동 자체를 그 KGC 인삼공사에서 사옥으로 쓰다 보니까 바로 주차를 돈을 받더라고요. 여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 신축 지산이니까 당연히 주차는 상당히 편리하고요. 상상자의 특징이 이렇게 직원들 휴게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2층은 입주를 많이 했네. 행운의 7층이라 그런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직원 휴게실. 방금 꼭 필라테스 같은 직원 휴게실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이고요. 전용 면적이 64평입니다. 그리고 코너 호실이라서 이거 아마 다 확장하시면은 거의 한 73평 나올 거예요. 임대료는 5천에 390. 이야, 괜찮죠? 과천인데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인 거 아시죠? 발코니 서비스 면적 제외하고 전용 64평입니다 여기도 서비스 면적. 뷰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탁 트여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하네요. 5천에 390만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렇고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요 가격이 가능한 거지, 나중에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금액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형평수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상자의 타워 말고도 뭐 디테크타워, 센텀스퀘어 이것저것 임대물건, 매매물건 많으니까요. 편하게 유선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